오늘은 다행히 날씨가 좋은데 아침에 바지계산 망고 먹고 있어요. 얘기해보러 어디서 키우는 게들 같은데 새까만 개가 3마리. 오늘은 다행히 마지막으로 축복받은 날씨를 하루 선물 받긴 했는데, 아 어제도 비 오는데 입수하고 했더니 체온이 좀 떨어져가지고 몸살기가 살짝 있어요. 어제 좀 춥더라고요. 아 거기다가 또 숙소에 에어컨이 또 너무 세서, 아 이 숙소는 다 괜찮은데 에어컨이 너무 세. 그래가지고 지금 또 약간 몸살기가 있긴 한데, 아 그래도 뭐 입술을 못할 정도는 아니고. 오늘 아침에 또 숙소에서 또 날씨가 좋으니까 여자분들 일찍 나가시더라고요. 해변으로. 오늘 해변에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좀 기대가 되긴 되는데, 하여튼 아 이제 다 왔어요. 해변이 다 왔습니다. 역시 사람이 많네. 오늘은 조금 에어컨을 온도를 좀 낮춰달라고 해요. 부탁을 드려야 되죠. 이것도 편안하게 자고 있네. 아침에 근데 사람이 별로 생각만큼 없네요. 평소에도 이 정도는 있는데. 아침 9시 밖에 되는데 우리 애들이 이렇게 놀고 있어요. 참 해맑게 놀죠. 지금 날씨는 좋은데 생각보다 사람이 없어요. 좀 구경 좀 하고 가려더만 별로 볼 게 없네. 이 동네 개들은 방학사무의 개들은 좀 무섭게 생겼네. 그쪽 동네보다 사람들이 지금 셀몰이라 가지고 사람이 훨씬 많아 보여요. 평소보다 많기도 하고 날씨도 좋고 해가지고 거의 뭐 워터파크급으로 사람이 많죠. 항상 거의 제 정도로 많아요. 아, 뷰가 완전 장엄하죠. 여기는 완전 진짜 옛날 자연 모습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한악산화 비치하고 너무 차이 나. 저거 워터파크 같은데 저거 완전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듯한. 오늘 썰물이라서 더 그렇게 보이네요. 드디어 앞을, 대 앞을 붙였어요, 저기. 야, 이제 하루 남았네. 헬로? 이제 완성되는 걸 못 봐서 배 앞에 저보고 여자들 지나가니까 따라가라고. 따라가라고 그러는데. 오늘은 조금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빨리 입수를 하고 나오려고요. 근데, 아,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 안타깝네요. 몸 상태만 좋은데. 멀리 한번 해보고 싶다. 아 여기 이제 별거. 근데 지금 보면은 제 숙소에도 보면 외국인들 여자분들 외국인 되게 보신 분들 많은데 많진 않지만 가끔씩 있는데 좀 다른 데가 부족하시더라고요. 다른 데 부족하더라고요. 다른 데 그런 거 보면 참 태어날 때부터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완벽하게 태어날 수도 없고 살면서도 또 완벽하게 살 수도 없고 자기가 가진 것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입술을 해서 아 오늘 좀 체온을 빨리 올려야 되는데 지금 입술을 할게요.
추워요, 추워. 지금 해가 나고 있는데도 꽤 추워요. 오늘 진짜 와, 지금 녹화 되고 있나? 거북이 들어가자마자 두 마리나 봐가지고 오늘 시야가 너무 잘 나와요 지금. 망고랑 바나나. 여러분도 집에서 망고 깎는 법을 미리 연습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락으로 들고 다니기 좋잖아요. 지금 배 만드시는 분들은 2시밖에 안 됐는데 이제 식사하러 가시면 안 보이네요. 아까 저분들이 거의 기사회를 보다 보니까 저한테 앞에 지나가는 외국인들 보시지 왜 쓰냐 막 이렇게 농담을 하시던데, 이 필리핀 사람들은 여기는 뭐 출산율이 워낙 좋고 또 원래 자연 출산을 하면은 여성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필리핀은 어린애들 데리고 다니는 어머니들 보면은 되게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20대 되기 전에 결혼하신 분들이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우리나라도 10, 80년대에는 25살만 넘으면 다 노처녀라고 그랬거든요. 대부분 20대 초반에 결혼했는데, 여기는 뭐 산하제한이라든지 뭐 의술도 좀 연술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자 여성비가 높아서 자꾸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필리핀 왜 그렇게 혼자 다니냐. 여기 여자들 많은데. 오늘 지금까지 제가 본 날 중에 가장 민물하고 썰물차가 심해요. 그래서 도수간만에 썰물차가 심하다고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맨발로 어쩔 수 없이 지금 맨발로 걸어가고 있어요. 원래 신발 신고 다니는 길인데, 와, 24일 동안 한 번도 맨발로 다녀가지고 오늘 진짜 물이 크게 들어오네. 아까 오전에도 크게 빠지고. 근데 신기한 건 오늘 같은 날 물고기 없나 봐요. 오늘 날씨도 좋은데 낚시 고기 잡는 데가 오늘 한 3층나밖에 못 봤어요. 평소에 어제같이 막 바람 엄청 불고 비 엄청 내리고 하는데 어제는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고기가 그런 흥한 날씨에 많은가 봐요. 아니면 어제 같은 경우 저도 물속에서 보니까 고기들이 파도 때문에 울렁울렁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없을 때, 물고기가 정신없을 때 잡으려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구름이 또 막히기 시작해가지고 오전같이 화창한 날씨는 좀 지나간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그릇저럭 전체적으로 만족스럽습니다. 마지막 날답게 만족스럽습니다.
배가 한 대 들어와서 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배가 상당히 무거워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되게 힘들어 보이네. 아, 저 조그만 애들이 아버지 들어오셨다고 빼나는 거 보면 항상 볼 때마다 짠하네. 아, 왠지 지금 하늘에 제 뒤쪽으로 눈이 막 몰려오는데, 내일 또 비가 온다고 이게 불안하긴 하네, 또. 이게. 아, 여기서 진짜 인생 많이 배워왔는데. 오늘 해가 떠서 그런지 개들이 좀 지쳐 보이네. 다 주무시고 계신데. 아, 그쪽이 더 못 걸어 불안한 느낌이죠. 아, 쓰레기가 또 있네. 지금 쓰레기 벌써 이만큼 주웠어. 지금 이제 운동을 여기 도자리 앉아서 거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시 비가 와가지고 숙소로 들어갈까 하다가 지금 또 해가 나요. 아, 핀란드애들 20대 초반 남자애들 중에 어제는 그래도 그나마 좀 조용했는데 걔들 기본적으로 떠들어요. 아, 오늘은 숙소에도 있을지 모르겠다. 걔들 제발 좀 갔으면 좋겠는데. 아, 진짜. 아, 걔들은 대화를 하면 뭐 밖에 나가서 하면 될 건데 주무시고 계시는 분도 계신데도 그냥 막 밖에서 대화하듯이 되게 큰 소리로 막 얘기를 해요. 아니,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것도 시간이나 뭐 좀 이름입니다. 막 10시, 11시 막 이런데도 막 그럴 수 있고. 아, 참. 동유럽 애들하고 저는 이 남자 애들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 이 근처에 쓰레기를 최종적으로 조금 치워주고 가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쓰레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 내가 근데 지금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일단 좀 치우고. 아유, 씨. 반악사마 비치 쪽으로 왔는데 지금 해가 뜨니까 그래도 사람이 꽤 아까 허리 때보다 꽤 많아. 지금 오면서 망고를 너무 많이 싸가지고 마지막 날이라서 욕심이 한 2kg 산 것 같은데, 아, 어떻게 다 먹지? 이쪽에 담배 피는 분들이 많아서 먹기가 좀 그런데. 아, 오늘 마지막 날인데, 뒤에서 요가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쪽도 지금 파티 분위기로. 아이고. 저는 좀 피곤해서 빨리 또 자야 될 것 같은데. 고모가 요가하는 걸 따라하고 있는데, 저 뒤쪽에. 근데 여기 특이한 거는, 나이가 되게 한 70 가까이 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 엊그저께도 60 정도 되보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 보통 나이 많으신 분들은 호스텔에, 호수 같은 데 가면 나이 제한도 있고 해가지고 잘 안 오시는데, 특이하네요.